네, 보신 것처럼 멀쩡히 운영 중인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 조치될 처지가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함을 넘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층 복도를 장악한 학부모들과 이를 막아선 교육청 직원들, 양측의 팽팽한 대치 끝에 교육장과의 면담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 측의 요구는 단 하나,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4천 세대가 넘는데 유치원 딸랑 그거 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난감한 건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규정 탓에 자신들이 나서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마저 생각해볼 만큼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돼서 지속하고 싶은데 공영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임대로 하는 공영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유치원 건물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말, 8월부터는 다른 운영체에 대한 입찰 소식이 있을 것이란 소문마저 돌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은 당장 급한 불인 10월 말 폐원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을 벌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입찰이 들어가는데 162명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알아보시는 기간만 길게 가지시면 저희는 불안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10월까지 계약 만료가 돼서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저희도 어찌 됐든 유치원이 2월에 졸업을 하니까 2월까지 유예하는 방법. 학부모 측은 상급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건물주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또는 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